아, 이게 잘 찾아보면 다른 길이 굉장히 많네요. 어, 간지. 너무 멋있어. 아, 재밌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고스트 러너라는 게임입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505 게임즈 마케팅 팀에서 저에게 이 게임이 데모로 나왔으니까 한번 플레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정식 출시되는데 이 게임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정식 출시 때도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어 정발이고 스팀에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앞서서 인트로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그죠? 벽을 타면서 칼로 적들을 쓸어 담는 약간 그런 스피드한 액션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겐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겐지랑은 솔직히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지? 그 막 약물로 시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무라이 있잖아. 걔도 막 겐지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와 그래픽이 생각보다 와 너무 좋은데요? Can you hear me? They are already looking for you. 와우. 뭐야 약간 렉걸요. 어떡하냐? Relax. Your implants are still adjusting to the software. 조정 중이라고. I can calibrate only your basic protocols from in here. It'll have to suffice for now. 일단 브금도 굉장히 좋고. 와 여러분 저 이제 제 컴퓨터가 최신 게임들은 뭐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사양을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렉이 기본으로 걸리네요 요즘 최신 게임들은. 여전히 스폰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 내 돈 주고 맞춰야 되나. 표면을 타고 옆면을 이용해서 뭐 이 정도 스킬은 그 미러스 엣지 파크로 게임. 여긴 뭐죠? 치명적인 오류. 그렇군. 이렇게 떨어지면은 체크포인트로 빠르게. 미러스 엣지 같은 파크로 게임에서 충분히 얻은 스킬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씩 음미해보자고. 이런 간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탈 수가 있나봐요, 벽면을. 연속으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가보자. 어이씨, 어려운데? 좌클릭으로. 공격을 하래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먼 곳에서 공격을 해도 공격이 닿아요. 칼이 상당히 깁니다. 조꼬미가 좋네요. 그리고 좀 고어하네요. 이게 고어 효과를 끌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추럴한 그대로로 한번 즐겨보고 싶네요. 달리는 중 컨트롤 키를 눌러 슬라이딩. 어, 개간호. Shift를 눌러 대쉬. 어, Shift가 순간이동이, 그, 약간, 그거네. 전멸. 운전해서 Shift를 눌러 더 멀리 점프하세요.
야, 전멸이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 약간 무서워. 공중에서 쉬프트를 눌러 지각능력 부스트를 발동. 지각능력 부스트 활성화 중 AD를 눌러 양옆으로 움직이세요. 조준은 쉬프트를 떼어 적에게 대시. 와 개멋있어!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임은 이런거라고.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가요? 2단 점프가 되나? 어, 아 약간 어렵네.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근데 어렵다. 공중에서 쉬프트. 아,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공중에서 쉬프트 하면 약간 채공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쉬프트를 누르면은 앞으로 대시. 아,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 뭔데? 하지마. 왜 그러는 거야? 저기도 있네요, 저기. 와, 어렵다. 아, 근데 익숙해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슬라이드. 와우! 와, 너무 멋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죽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냥 HP가 적은 건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때렸을 때 피격 판정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거의 휘두르면 무조건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파이팅.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이 게임에 반해가지고 네가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안 들려. 속삭이는 주인 목소리의 주인공을 풀어준다. 슬라이딩 하면서 점프 대시. 살려주시고요. 어우, 야, 깜짝 놀랐네. 이씨. 왜 이렇게 건물이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어서. 사이버펑크가 아니라 뭐라고? 사이버펑크 맞아? 이게 사이버펑크 분위기 맞아? 사이버펑크 신작 게임 이름 아닌가? 아, 미안. 뭐야, 어디서 쏴? 저게 미쳤구나. 안 돼! 다른 길로 가볼까? 아, 이게 잘 찾아보면 다른 길이 굉장히 많네요. 어, 간지. 너무 멋있어. 아, 재밌어. 약간 이런 스타일리시한 게임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멋있어. 너무 좋아. 어디로 가요? 아, 저기 있네. 아, 애들을 다 잡으니까 문이 열리네. 저쪽에 있네요.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지? 제발 나에게 조금만 더 보여줘. 이 게임이 뭔지. 각성 레벨 완료. 사망 9번. 아, 저런 기록이 뜨네. 민망하게 계속하기. 속삭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풀어준다. 여전히 목표로 떠있군요.
바로 저 위에 감탑. 고소공포증이요? 저 좀 고소공포증 있는데. 아, 호달달. 우클릭을 눌러 그래플 지점으로 이동. 우후. 그래,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잠깐 봤죠? 밧줄 쓰는 거.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보다 멀어? 와, 방금 쩔었다. 오케이, 간호. 어, 뭐야? 어려워, 어려워. 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다는 게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와, 겨우 잡았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게임이? 와, 저렇게 네 명이서 모이니까 답이 없어. 에? 뭐에 맞았는지를 보여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허무하게 계속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알 날라오는 소리도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침 총 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지. 쏴봐. 이거 봐. 총 쏘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다른 효과음들에 비해서. 아이씨. 이 총을 쏘면은, 아, 총이 날라온다! 이러면서 딱 그쪽을 보고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점들이 소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나 이 게임 진짜 열심히 할 것 같거든? 정식 발매되면. 살려주세요. 아, 이 판정 진짜 좋네. 나 방금 뭐야? 방금 총알 막은 거야? 총알 날라올 때 휘둘러보자. 오, 어, 되네. 좌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망하지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네, 진짜 집중해서 해볼게, 이번에. 아, 이게 그거네요. 채공에서 난 이게 약간만 기울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봐봐. 요렇게, 이거 거의 계속 움직여. 가운데 있는 게이지 있죠? 이게 닫을 때까지 상당히 많이 움직여집니다. 이거 봐요. 그죠? 아,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쉬워지네. 내가 지금까지 조작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네요. 이를 누르세요. Prisoner released. 이 감옥을 해제하는 건가? 뭔데? Free at last. Pleasure to meet you. Face to face, that is. Now, let's take a look inside. This may feel a little strange. 와, 그래픽 봐요.
손이 안 떼지는 거였지 방금. 날 고칠 때가 왔다고. 말이 오 말이 나와. You can call me architect. Who am I? You're a ghost runner. Number 74 to be precise. That will have to do for now. 74번? Your physical body is vulnerable. Time runs slower here. But we should still hurry. Just keep moving. I will take care of your recalibration. 와. 배경 봐봐요. 개 미쳤어요. 사이버 보이드를 통과하라. 여기선 점프밖에 안 돼요. 점프랑 공격? 대쉬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74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와 같은 이런 사이버 닌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 다 실패했었나 봐요. You've been cast down from Dharma City to the base district. It's a miracle to survive a fall like that. 걔네로 가노. Even for someone like 스토리만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난다. Yes. 모아스트레이. Your bodyguards, peacekeepers, arbitrators, and anything else we needed you to be. You tried to stop the coup. 대쉬가 안 되니까 바짝 점프해야 됩니다. There was a woman. The name is Mara, or the Keymaster, as she calls herself now. 20 years ago, she stood against me. It was you I was trying to save. 저희 정말 죄송한데요. 저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고치는 과정이에요. 그냥 my body did anyway. 허벅지 조지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오, 슬슬 허벅지 터질 것 같거든요. 나 고쳐준다면 꼭 이런 휘황찬란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고쳐야 돼요. 지금 고치고 있는 거 맞죠? 아저씨, 아저씨,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저씨. What is the tower then? Humanity's home, a mega structure that once housed a million. It had been under my care since its creation, almost a century ago. I served the people, kept them safe, maintained the shelter I provided. But Mara had her own plan. She became the sole ruler of Dharma Tower, ruining what I've built, bringing us back to the verge of extinction. 이 여자한테 복수하는 내용이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키텍트가 얘고. 세계를 설립한 두 한 쌍의 남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얘? 어, 앞으로 봤을 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봇이네요? 뒤로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저건 뭐지? 열쇠다. 엉덩이 외칠라 그랬죠. 아, 디키. 뭐 제 방송 한두 번 봅니까? 당연한 거죠. 아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런 엉덩이가 안 보이는 거야. 자, 열쇠를 먹었고 저 열쇠가 날아가서 저기 얘 표 꽂혔네요. 그리고 발판이 생겼구만. 오케이. 아 얼핏 봤을 때 약간 종양이 난 줄 알았어 등에. 뭐 요렇게 뭐가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부스터 같은 거더라고. Why can't this place be normal? Oh, it's perfectly normal. It's you that has become incompatible. The incompetent prepares you were subjected to made you divergent. You no longer function like a ghost runner is supposed to. But we'll change that. 고스트 러너의 완전한 기능을 쓸 수가 없대. A group of rebels that tried to oppose Mara. Where are they? Dead, I'm afraid. They'd been killed before I managed to contact you. But there's no time to worry about them now. We're almost done here. Press on. 이게 온전한 기능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나중에 능력 더 언락시킬 수 있는 건가? 야, 그럼 진짜 완전 폐황되는 거 아니야? 여긴 어떻게 가? 아,
보이지 않는 길이 있네요. 허벅지 터져요? 다 왔다. 이 길이 은근 잘 안 보인다.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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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하이야! 아 살려줘. 까비. 하이야! 호이요! I was stabbed in the back. We both were, you and I. Who was she? Was? A dear friend. A trusted partner. Brilliant scientist. 이거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옥토퍼스 닮았네요. And you wouldn't like the answer. No one among the people of Dharma Tower would. 그렇게 된 거였구만. 아까 인트로 영상 엥? 인트로 영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사람이 저 여잔가봐. 그림자로 잠깐 보였었잖아, 그지? I need more answers, and you will get them. For now, trust me. The Keymaster is your enemy and a tyrant. 아, 왠지 보통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믿어주게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뒤통수 후려치거든? 하하하, 실은 내가 흥망이었네 이러면서, 실은 자네가 죽인 그 친구가 세계를 구한 영웅이었고 너는 영웅을 죽인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제발 그런 진부한 내용이 아니길. 그렇다고 또 이 남자 말대로만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진부한데, 참 진부하지 않은 이야기 계속 만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기상천외한 스토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 제작자들의 고뇌지. 어이구 씨. To be able to do that, you'll have to relearn a few things and tweak your performance. But first, jump. We need to get back, and it's much quicker this way. 뭐 여기 뭐 내려가서 죽으라고? 점프. 오 와우. 오, 야 이렇게가 클리어야? 되게 신박하다. 사망 25번 했네요. 미친. 자, 계속 갑시다. 아! 안 돼. 이제 끝이라니. 아, 좀 제대로 즐길락 하니까 끝나네. 스토리 떡밥 샥샥샥. 카드 흩뿌리듯이 샥샥샥 날려 놓고 끝입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아, 어떻게 구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속상하네. 아, 데모 진짜 감질맛나게 해놨다. 진짜 조금 주네. 짜다, 짜. 일단, 가볍게 데모를 즐겨봤는데요. 역시나. 맨 처음 영상 봤을 때부터 저는, 이 게임이다. 약간 필이 왔었어요. 내용물도 보니까 전혀 실망스럽지 않고, 그래픽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조금 진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 워낙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와야지. 아, 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 발매돼도. 자, 그럼 고스트러너 데모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